자연스러운 일일거리 들고 있을 때 두 개의 사과를 양손으로 그녀 엄마는 들어왔고 부드럽게 물어봤죠. 그녀의 딸에게 웃음과 함께 나의 스위티야 너 나에게 엄마에게 줄래 뭐 중에 하나를? 너의 두 개 중에 사과 중에 하나를. 소녀는 위를 올려보서 그녀를 잠시 동안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한 입을 무는 거죠. 한 사과를. 그리고는 빠르게 또 다른 걸 무는 거죠. 보일지라도 엄마가 웃음을 그녀의 얼굴에 네 다시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어는 걸 굳어지는 걸 느꼈을지라도 그녀는 노력했죠. 무하지 않으려 노력했어. 그녀의 실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거죠. 네. 네, feel 지각 동사 목적어 된 동사군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는 건네줬는데 하나 뭐 중에 하나. 하나의 그 깨물어진 사과 중에 하나를 그녀에게 제공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스위터 더 달콤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네. 가만히 올려. 네. 그리고 여기서요, 그녀는 깨닫죠. 네. 노메도 추가 뭐죠? 네가 누구일지라도 그녀는 깨닫죠. 이상한데? 당신 누구인지 깨닫는데. 아무튼. 그리고 네가 얼마나 경험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논리적으로 지식이 있는지를 깨닫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너는 항상 물어야 된다? 판단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겠죠. 아, 이거 뭔 말인데, 이게 갑자기 문제 이상이 되네. 그거에서 그녀는 누구인지, 어머니인지, 당시 얼마나 박식한지 상관없이 항상 물어야 되는 게 낫다. 그게 갑자기 니가, 그녀가 아니라. 아무튼, 다시 해볼게. 거기서 그녀는 깨닫죠. 뭘 깨닫냐면, 암을 모일지라도, 니가, 누구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네가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지식이 있을지라도 너는 모양을 한다는 것을 항상 판단을 지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